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지난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좀 즐겁게 변했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이제 그 정조 스님이 모셔진 태고사 그 어떻게 보면은 성역화 불사를 모토로 해서 이렇게 권선을 하고 종도들에게 했는데 그런 불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진행돼서 무척 그 즐겁다고 생각하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스님. 벌써 올해 6월이면 청무원장 임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스님께서는 종단 화합과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좀 종단인처가 이제 처음에 임기가 시작됐을 때는 참 어렵게 시작이 됐죠. 왜냐 그러면은 이제 종단에 혼란스럽게 또 이제 전임 총무원장이 이제 불신임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총무를 비워주지 않아서 바뀌었다가 이제 사무실을 차리고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정도들이 도와주고 또 교계 언론이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히 그해 말에 이제 총문을 들어왔고 총문에 오면서 많은 그 정도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일 같이 도와주셔서 종단의 안정을 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종단 위상 강화에도 굉장히 힘쓰셨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종단 위상 강화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도 그 교육을 자꾸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암산의 이제 태고 총림으로서의 선언과 강언과 이렇게 이제 연보론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전통 강언 형식의 교육 그래 위상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선언을 좀더 이제 많은 그 수자들이 와서 삼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그 외에 이제 우리가 중앙에는 중앙 그 강원이 있는데 이 강원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교육이 점지게 이루어지면은 좋을 것이다 보고. 이제 동방불교대학을 이제 이렇게 지금 무인가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기초 좀 배워서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종단의 이그세 군데의 교육이 활성화되면은 종단의 위상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타기에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종단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임기 동안 최대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성과는 아무래도 이제 종단이 안정됐다는 것이 최고일 것이고요. 또 이제 어찌 보면은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갔다. 그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막 종회에서 도와줘서 의제라든가 또 이제 그런 계획적인 일들이 추진되고 미뤄오고 또 종단에 분란이 없었다는 것이 최고의 잘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단의 의례집하고요, 종전 간행 그리고 이제 태고사 불사를 안전히 마무리는 못 짓겠지만은 이제 어떻게 지금 종도들의 구심점이 하나로 뭉쳤으니까 그 일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 태고사가 우리의 수행 공간으로 또 교육을 할수 있는 종조 스님의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순천 선암사 소유권 분쟁이 70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님?
글쎄요, 이제 그 다른 말은 많이 해서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은 상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기야 뭐 아주 좋지만은 그냥 사필 규정이라고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규정 짓고 또 다음에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좀 과제도 있을 텐데요, 스님. 네, 이제 아무래도 뭐 과제는 많이 남아 있죠. 다른 건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서로가 잘 정리해서 잘 나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 그 차기 총무원장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스님. 새로 출범할 28대 집행부에 대해서 과제나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제야 이제 종단이 어렵고 힘들 때 시작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 있으니까 이 안정의 기틀을 해서 종도들의 그 뭐야 지지를 받으면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임 집행부에서 했던 것들이 잘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잘못된 건 과감히 정리해서 잘 가도록 이렇게 하고, 제가 봐서는, 잘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자와 뭐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좀 더 우리가 편안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남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두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는 상구보리 화중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자리 이타행을 실천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말이 원합니다. 네,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